제가 그리고 사실 기억을 조금 잘 하면서 기억을 잘 못해요. 그래서 멤버들이 옛날에 별명 지어준 게그 니모를 찾아서 도리 아세요? 도리? 그 파란색 물고기? 그래서 저보고 얘돌이라고 거의 3초마다 까먹는다고. 제가 진짜 최근에 진짜 황당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. 언니께서 근데 그 화장실 방에 문이 고장 났다고 하는 거예요. 샤워부스 안에 그 문이 고장 났어요. 그래서 아, 그 정도면 뭐 괜찮죠?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씻을 준비를 하고 샤워기 부스 안에 들어와서 샤워기를 켜고 문을 닫아버렸어요. 문을 닫아버렸어요. 진짜 황해. 진짜 너는 진짜. 그 와중에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으면서 샤워기를 틀면서 아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얼굴을 지워야겠다 하고 이제 문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닫은 거죠. 그럼 이만큼이 남은 거죠. 얼굴 씻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폼클렌징 가지고 나와야지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. 진짜 황해. 진짜 너는 진짜. 그러면서 저의 기억력이 거의 3초라는 거를 알았죠. 낭관에 봉착한 거죠.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?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? 고민했죠. 아, 그 문을 고치러 오신다면 그 위에 샤워 부스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 사이로 옷을 받으면 되겠지? 아, 아니면 이 문틈으로 옷을 받아야겠구나. 그러면 나는 언제쯤 나갈 수 있는 거지? 라고. 그리고 매니저님께 도와달라고 하기에도 사실 3초 만에 듣고 와서 문을 닫아버려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일단 해결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. 이래가지고 문을 이제 열어보려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넣어봤어요. 머리를 넣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옆에 시점으로 봤을 때 진짜 제 얼굴 이만큼 공간이 있는 거예요. 거의 춤추듯이 이렇게 해서 탈출했어요. 민트 초코 대 다크 초코. 사실 제가 다크를 조금 안 먹어요. 다크 써요. 써서 안 먹어요. 써서 안 먹어요. 써서 안 먹어요. 제쓴 거를 안 먹어요.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안 먹어요. 저는 아이스티 같은 게 좋아요. 카페라떼 시럽 넣어요. 카페라떼도 안 먹어요. 깻잎 대 상추. 전 상추요. 저 깻잎 안 먹어요. 고기 안 먹어요. 예지 언니 안 먹는 게 많네요. 아니에요. 저 웬만큼 다잘 먹어요. 누나는 편식쟁이. 아니에요. 저잘 먹어요. 다잘 먹어요. 진짜예요. 써서 안 먹어요. 쓴 거를 안 먹어요. 아메리카노도 안 먹어요. 카페라떼도 안 먹어요. 저 깻잎 안 먹어요. 다잘 먹어요. 진짜예요. 오늘도 잘 자고 내일 아침에도 기분 좋게 일어나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잊지 잘 가. 굿밤!